혹시 그 남편분은 혹시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네. 처음 만나셨어요? 처음에요? 네. 중매로. 아, 그치. 아, 그때는 잘. 지금 결혼하신 지는 몇 년인데? 네. 어, 지금 결혼한 지가 한 58년? 58년? 네. 60년 가까이 되셨네요. 예. 야, 58년. 아이고야. 그래서 이제 만나서 처음 간 곳이 덕수궁이었는데 거기서 무슨 맨날 그 미라보 다리라는 거를 내 앞에서 이쁘게 보일라 그런지 뭐 술로 뽀 미라보 꿀룰라 쎄는 하면서 이렇게 시를 외워서 읽어주신 거예요? 그러더라고. 그다음에 이제 그 맞은 쪽에 덕수장이라고 한식집이 있는데 고물지갑 아주 가죽 지갑인데 이렇게 날긋날긋한 거에서 이렇게 꺼내더니 그때 60원인가 600원인가 하는 그 떡국 한 그릇을 사주더라고. 그래서 그거 먹고 그리고 이제 안국동 쪽으로 쭉 걷고 그게 데이트 코스였군요? 그게 첫날이었어요. 덕수궁이라 이렇게 해서 그랬는데 이제 그 다음에 네. 일요일 날인가 등산을 간다 그러고 이제 뭐 준비해 갖고 그래서 보니까는 짐 바지 입고 그랬는데 이렇게 남자로 보이더라고. 같이 그래서 등산하셨어요? 예. 아니 가까운데 그냥. 그 약간 그 손 잡아주고 그런 거 있잖아요. 이제 손 잡아주고 문이 이쪽으로 이쪽으로 오시고 경사가 졌어 문이. 아니야 그렇게 사근사근한 형은 아니고 그냥. 그리고 이제 학교 선생님이니까 맨날 이렇게 붙들지를 못하게 해. 아폭 이게 팔짱 안에서 막 누가 이렇게 학생들을 만날까 봐. 아 그럼 선생님 데이트할 때 그 팔짱 한 번도 안 끼셨어요? 그냥 연예인 만나듯이 맨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땅 닦는 척하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그래 이렇게 못 끼게 쓱 빼고. 근데 만난 지 얼마 만에 그럼 결혼하신 거예요? 10월 달에 만나서 그 다음에 1월 25일 옛날에는 중매하면 바로 이렇게 그 예전에 그 뭐 비행기 타다가 뭐 싸우셨다는 얘기는 어떤 아 굉장히 돈을 아껴요 그래서 나는 이제 좀 편한 자리에서 타고 싶은데 이는 꼭 이코노믹만 고집을 해서 탈 때는 이제 그렇게 해놓고 막상 자기가 이코노믹에서 고생하니까 막 성질을 부리고 아 그러시구나 저희 그런 아버님이랑, 형이야 아 저희 아버님 그러니까 전체적인 게 다 그런 형이야 아 잔소리도 혹시 하십니까? 잔소리를 좀 심하게 하는 편이에요. 야, 우리 아버지 똑같네. 평소에는 말 없는데 예. 남한테는 얼마나 상냥한지 몰라. 근데 집에 와서 집 사람한테만 고약하게 하지. 옛날 아버지들은 약간 좀 그랬던 것 같아. 밖에 사람들한테 되게 친절하고. 제 아버지는 다 밖에서도 그렇고. 아 그죠 그래? 밖에서 잔소리예요. 네, 엘리베이터에서 닫히는 거 누른다고 저 사람들한테 그 전기세랑 한다고 그러지 말라고. 그런 형이 아버지. 제 아버지는 뭐 처음 봐도 다 그래요. 지금도 불 다 끄고 다니세요? 그럼요 그럼요. 예, 지금도 다 끄고 다니시고. 예, 계속. 그리고 지금도 버스만 타고 다니시고 아, 저희 아버지도 저희 그리고 뭐 한 6천 원짜리 이상은 밥 안 먹고 저희 어머니가 저 같이 서울 나오시는데 어머니 자석버스 타시라고 그러고 본인이 그냥 버스 타고 아, 제 같이 나왔는데? 예, 그냥 버스는 공짜. 그냥 버스는 공짜잖아요. 그렇지. 예. 그렇지. 어느 어머니, 나이 이상 되면 공짜니까. 예, 지하철이라 해서 공짜니까. 예. 근데 생일날 식사하러 나오시는데. 생일날. 따로 가는 거네요? 따로. 그 장소에서 만나는 거예요? 그럼요, 그럼요. 아, 대단하신 분이에요. 그러네요. 아, 이 집 아버지 재밌으세요. 예, 제 아버지. 정문 씨는 어째 좀